안녕하세요. 북한입니다. 2024년 6월 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6월 5일 상한가급 등주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건 이제 6월 6일 날 만들고 있는데 현충일이거든요. 휴일인데 미국장이 마감이 된 상황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치고 올라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총을 갖다가 3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2위로 올라왔다는 뉴스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실적과 그 다음에 이슈 받아가지고 AI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막 5%, 6%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도 내일 갭상승 하겠죠. 갭상승한 다음에 또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장이 이렇게 되니까 뭐 한국장에서 이제 점점 미국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전 테마라고 얘기하죠. 유전 테마들이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수익을 내면 다행이긴 한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1등주 그죠? 시가총액이 아니고 1등주, 2등주 뭐 그다음에 테마주의 대장주들은 올라오는데 나머지들은 다 지금 밀리고 있죠. 시간외로도 꽤 많은 종목들이 밀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뭐 우량주를 하시는 분들도 좀 실망스러울 거고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강한 종목, 센 종목을 매매를 하면 훨씬 더 기회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일단 시장부터 보고 그다음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부터 한번 보죠. 우리나라 보기 전에 미국장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면 참 화나요. 그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간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어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긴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움직임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수급을 받쳐서 올라오면 지금 나스닥이 올라왔으니까 다우존스도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돌파하고 약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올라왔던 얘기는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나스닥은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P 한번 볼까요? S&P. 자, S&P. S&P도 신고가를 쳤죠. 신고가를 치고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계속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뭐냐면은 나스닥을 이렇게 볼때 이렇게 계속 밑꼬리를 단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일본상에서 보면 이렇게 긴 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을 갖다 이제 해외 선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제가 추세선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색깔을 보면 여기서 잠깐 매도 나왔죠. 그 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다시 매수, 여기 또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우를 뭐 다른 그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추세를 갖다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국선을 한번 볼까요? 자, 국선. 플러스가 나오고 0.8% 뭐 괜찮긴 해요. 지금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이제 월요일날 추세선을 갖다가 월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추세선을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분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장중에 이제 해외 선물
와, 그다음에 장중에 이제 국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쫙 밀렸죠. 시작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밀려서 하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로 보시고 추세를 밟으라고. 최고점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와 추세 신호를 잘 결합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주식보다 훨씬 더 쉽고요. 종목도 작죠. 그러니까 종목도 한 종목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장 시작해서 매도. 매도 나오면 하방. 그 다음 매수 신호 나오면 매수로 해서 이렇게 플러스. 양봉으로 했을 때 매수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매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추세를 갖다가 잘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확 한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꼬리를 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좀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좋은 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종목들을 보면 원래 동양철관이 대장이었죠. 동양철관이 대장으로 해가지고 유전 테마로 해서 동양철관이 대장. 그 다음에 넥스틸. 예, 계속 말씀드렸어요. 넥스틸은 며칠 전부터 계속 요거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유전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 고려시멘트가 오후에 갑자기 올라온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 석유랑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를 하게 되면 이제 붕괴될 수 있어가지고 케이싱, 시멘트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려 시멘트가 상 들어갔고, 웨이퍼스 같은 경우는 탄성파 탐사 공동 특허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마찬가지 휴스틸도, 예, 스틸 관련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이제 철관을 받고, 그러니까 휴스틸도, 예, 상승을 했고, 네오센 같은 경우는 HBM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 삼성전자 HBM을 갖다가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를 한다는 뉴스가 뜨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예, 6월 7일 예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저렇게 튀었다고 그러면 HBM 관련한 종목들 확 올라오겠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잘 지켜보시면 아마 너무 갭으로 뜨면 좀 위험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예,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관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자, 요거, 예, 유전 테마. 그쵸? 유전 테마로 하고, 그 다음에 액트지오, 비토로, 아우브레우, 예, 박사가 방한을 해서 지금 방한되어 있죠. 5일날 입국을 해서 7일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동양철관을 포함을 해가지고 동양철관, 넥스틸, 뭐 요런 종목과 그 다음에 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느냐 아니면 폭락을 하느냐. 저는 이제 파이프 테마라고 적어놨지만 파이프 유전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제 화성밸브나 무린 PTS, 그 다음에 하이스틸,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아마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올라올 것 같고, 우린 PTS나 하이스틸,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고,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가 딱 나온 다음에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와도 후발주들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외인 수급 종목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외인들의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 500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개인이 약 230만 주, 기관이 약 280만 주 정도를 매도한 거를 외인이 그대로 다 받아서 추세를 돌려서 약2.79% 올렸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HBM 관련한 뉴스가 올라온 거죠.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LX 일렉트로닉은 지금 밀리고 있는데, 1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다시 한번 올라오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예, 계속 매수를 했는데, 기관에서는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방향수, 그러니까 양쪽에서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사진 않지만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것도 있고, 동시에 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LS 마찬가지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 예, 전력 관련한 종목이죠. 기관이 매도를 쳐서 빠진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 18만 5천 원 정도 마지노선 잡고, 요거, 에코프로비엠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6% 넘게 상승을 했고,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 요거 이제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사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다시 좀씩 올라오고 있어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외국인이 약 3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삼양식품도 박스권 돌파하고 한번 튈때 됐죠? 지금 지난번에 점상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요거 추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보면은, 일단 에코프로비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고 갭 뜨면 삼양식품도 같이, 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관이 산 종목들 한번 볼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요. 지금 이거, 코덱스 레버리지죠? 코덱스 레버리지, 예, 2% 올랐고, ETF입니다. 코스닥 150 ETF, 요거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50만 주, 오늘은,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LG화학도 바닥에서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관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저점에서 기관이 사는 종목은 꾸준하게 보셔도 될것 같고, HL만도. 만도가 지금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기관에서 약 44만 주.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 크게 거래량 터진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기관에서 사고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근데 요것도 올라왔습니다. 자, LS 에너지 솔루션. 예, 요거까지 기관에서 약 5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외인에서는 3만 2천 주 정도, 예, 순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고점 돌파한 종목은 동전주는 빼고요. 넥스틸. 자, 넥스틸은 상한가 들어왔고,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 테마, 그러니까 유전 테마라고 할게요. 유전 테마가 지금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보통 이런 종목이 한 번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계속 수급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 나왔을 때는 뺐다가 다시 양봉이 들어오면 또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약 9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동양철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얘가 대장주죠. 네, 첫날 상한가 가고, 둘째 날 점상,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삼상까지 갔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동양철관은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은 잘 매수를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속 갈 거란 얘기겠죠. 그죠? 자, 고려시멘트 바닥에서 첫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고려시멘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아시아시멘트, 삼표시멘트, 그 다음에 그 시멘트 관련한 종목도, 한일시멘트 관련한 종목 전부 다 올라오다가, 실제 고려시멘트만 빼놓고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는 다 밀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 후발주들은 잘 챙기는 게 좋겠죠.
아센디오가 뉴스가 있었어요. 아, 아센디오가 뉴스가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아센디오는 특별한 뉴스 없고 엔터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웨이버스. 요거는 한국 석유공사랑 탄성파 탐사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웨이버스 올라왔는데 수급이 괜찮았죠.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물론 여기서 미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들은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슈스틸.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파이프 관련한 종목이라고 좀 그렇고, 파이프도 있겠죠. 그죠? 파이프 관련한 종목들, 석유 탐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전 탐사, 석유 탐사. 뭐, 이 중에서 볼 거는 저는 일단은 동양철과는 계속 봐야 될 거고요.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만약 외인들이 매도를 친다면 모르겠지만, 동양철과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월요일날 이슈를 받으면 더갈것 같고, 넥스틸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6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넥스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넥스틸은 유전 테마죠. 예, 유전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고, 예, 이슈가 드린 거는 이틀 전에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드렸는데, 실제 움직인 거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12시쯤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움직임이 나와서 점심때 상한가 들어갔고, 살짝 무너졌다가 막판에 상 들어갔고, 상한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우, 이 대종 동양철과 말이 필요 없죠. 동양철과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게 올라온다는 얘기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가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여기서 지금 정확히 135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 전저 근처에서 또 반등이 나와서 올라왔고, 얘가 막판에 상한가 붙었고요.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뉴스가 뜨자마자 확 올라왔어요. 점심 먹고 제가 본것 같은데, 예, 12시 59분에 올라와서 고려시멘트가 막 한참 올라오면서, 삼표시멘트,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 올라왔는데 2차론까지 가고, 그 다음에 상까지 붙였다가 패대기가 나와서 막판에, 예, 장 끝나기 전에 예, 상한가를 붙인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시멘트 말고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예, 오후장이 계속 밀렸죠. 그죠? 처음엔 같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못 올라오고 밀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아세아 시멘트인가요? 아시아 시멘트인가? 아세아 시멘트구나. 예,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예, 역시나 후발주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상갈 때 같이 움직임 나왔다. 그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 것들, 후발주들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 그걸 다시 한번, 예, 느끼는 거죠. 아센디오. 아센디오는 무슨 이슈일까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이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네오셈은 HBM 관련한 종목으로 뉴스가 떴습니다. 젠슨황이죠. 젠슨황이 삼성전자 HBM을 갖다가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고, 지금 22%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움직임이 나왔고, 뉴스 때문에. 근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고, 요 아침에 요건 제가 HBM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네오셈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꽤잘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웨이버스. 자, 요거 유전 테마로 해가지고 한국 가스공사랑 탄성파 탐사 공동 특허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한국 석유공사 탄성파 탐사 공동 특허 가지고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파이프 테마로 여러분들이 요것도 같이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웨이버스.
휴스틴. 요것도 예, 유전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휴스틴은 철강 테마죠. 철강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이렇게만 올라와도 훌륭한 거죠. 예, 크게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좀씩 좀씩 움직임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테이펙스. 테이펙스는 2차전지 테마죠. 그쵸? 2차전지 테마.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성장세 관련한 걸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테이펙스는 글쎄요, 올라오면서 계속 패대기 치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수익이 났을 때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려운 종목이에요. 실제 매매를 해보면. 자, 산표 시멘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시멘트가 상가니까 같이 막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고려시멘트가 살짝 밀리면서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 그냥 가지고 있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냥 박살이 납니다. 아시겠죠? 예, 올라올 때잘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바이오다인. 이거 바이오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표시멘트. 자, 네, 산표 시멘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PSK 홀딩스. 예, PSK 홀딩스. 요거 HBM 관련한 종목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HBM. 자, HBM 관련한 종목은, 예, 금요일 날에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HBM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어디예요? 엔비디아잖아요. 그쵸? 엔비디아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왔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화성벨브. 화성벨브는 2등주죠. 2등주고 첫날 상 물렸다 빠지고, 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다가 막판에 패대기 엄청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밀렸고, 이거 말고도 빠진 종목들이 많죠. 대동스틸도 그렇고, 동양에스텍도 그렇고. 지금 그다음에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 왜? 수급이 들어오다 빠져서 시간외로도 밀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금요일에도 한번 난리를 칠 거예요. 뭐 급등할 수도 있고, 예,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확 올라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중에서 봐야 될 종목은 뭐 동양철관이죠. 말이 필요 없어요. 외인 수급 들어온 동양철관. 그다음에 본다 그러면 넥스일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4년 6월 7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삼영이엔씨. 삼영이엔씨가 지금 지난번에 하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도 올라왔었는데, 금요일 날, 아니, 그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알수 있어요. 올라오다가 무너지고, 올라오다 무너지고. 예, 되게 어렵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시간외로 상 들어갔습니다. 왜 급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200원, 정고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얘는 이제 조선기재재에 관련돼서, 혹시나 탐사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유전 탐사 관련한 이슈를 해서 움직임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중국 판호 획득, 텐센트가 서비스 준비라는 뉴스 때문에 시간외로 상 붙었어요. 이거 드디어 이제 판호가 나왔단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판호가 나와서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자꾸 월요일이라고 오네요. 금요일 날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엠넷 광고회사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요렇게 갑작스럽게 수급 들어온 건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웹 지난번에도 갭 떠서 움직임 나왔는데, 요거 네이버 웹툰 미국의 나스닥 상장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미스터 블루의 에오스 블랙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돌파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오스 블랙이
자, 게임 관련한 종목이죠. 지금 사전 예약하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만들고, 예, 뭐, 한다는데, 요게 이제 미스트 블루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약9%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삼성공조. 요거 삼성공조. 이거는 삼성공조는 시간으로 지금 8%, 6%가 오르긴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삼성공조가, 예, 삼성공조가 삼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죠? 예, 삼성공조인데, 실제 삼성,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크를 보면 알수 있죠. 마크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삼성공조는 실제적으로 삼성이란 이름을 달았지만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한 이슈고, 얘는 자동차 냉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 경영권 확보 사업 다각화. EQ셀 주식을 갖다가 597억, 600억 정도의 신규 양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EQ셀은? 거래 정지 중이네요. 바이오다인. 요거 말씀드렸죠. 시간에도 5% 올라오는데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오는데, 요런 것들은 이슈가 나오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와이랩.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가 올라와서 와이랩도 같이 올라온 거고요.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기대감. 그 다음에 웹툰 테마로 올라온 거고요. 성우 테크론. 요거 반도체 장비 테마죠. 그죠? 3.6% 올랐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휴림에이텍. 휴림에이텍은 휴림로봇이 올라오니까 같이 움직임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DNC미디어. 요거 웹툰 테마죠. DNC미디어. 지난번에 한번 같이 DNC미디어. 요거 웹툰 테마인데 지난번에 밀렸다가 시간으로 3% 올랐습니다. 자, 요거 내일 본다고 그러면 펄어비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머지는 뭐 흐름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다인 한번 지켜보시겠어요? 얘가 또갭 떠서 쭉쭉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건 검식 특강으로 해서 채널 지표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는 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마지막. 아, 지금 이 채널 지표는 끝났네요. 예, 채널 지표는 끝났고, 이제는 변동성 지표. 그죠? 예,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하실 분들은 pk9.kr 가시면 돼요. pk9.kr 가시면 예,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쉬고 내일 또 아마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은 날이 될것 같아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유전 테마들 잘 지켜보시고 또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금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